이웃 영주 영양 봉화 임종득 이 사람들 절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의 순직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특검법으로 이 수사 책임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르고 유능한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호소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권 여당의 어떤 관계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야 해병대 최상병 그거 군대는 수사권도 없대.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 외압도 안 돼. 직권남용도 안 되는 거야. 수사권도 없는데 그 이상한 수사단장이 혼자 오바한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군 초동수사는 여전히 군사경찰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수사권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럼 왜 수사권도 없다는 해병대 수사단에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까? 대통령실은 왜 수사권도 없다는 국방부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전화질하는 겁니까? 수사권이 없으면 명령권도 없습니다. 명령권이 없으면 항명죄도 없는 겁니다. 근데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실, 국방부 이 사람들은 당신들은 왜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모 관계자들, 범죄 은폐 혐의자들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책임을 모면하려 드는 그런 개 강아지 같은 정치, 그런 거 당신들부터 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아깝습니다. 강아지는 뭔 죄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하려 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지긋지긋한 거부권 정치, 불통의 정치, 싸움의 정치, 우리 내일 다 끝장을 내버립시다. 국민 여러분, 30년 전 드라마입니다. 모래시계 혹시 기억하십니까? 5.18 광주 시민군으로 나서던 한 조연이 있습니다. 진수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로코롬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라이. 공수부대의 그 총이 무슨 총이냐? 우리가 세금 내서 난 총이다. 우리는 누구냐? 국민이다 이 말이오. 국민한테 고로코롬 하면 안 된다고 보여줘라지. 그렇게 안 하면 저 썩을 놈들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니겠소. 요로코롬 해도 되는구나. 그럴 건 아니겠소. 우리 이 말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일 말해줍시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업 부자 양도세 기어이 폐지하겠다고, 상속세는 깎아주겠다는 이 정권, 그 와중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과학기술 R&D 예산마저 날려버리는 이런 얼빠진 정권에게 우리 말해줍시다. 자기 집 앞으로 고속도로 끌어오고 명품백 받고 주가 조작을 해도 아 괜찮구나, 아직 꿈도 못 피고 순직한 우리 20살 청년 해병대원이 죽어도, 그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묻어버려도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요렇게롬 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이 정권, 누가 뭐라고 하면 입을 틀어막아버리면 되고 대파를 들고 오면 뺏어버리면 되고 특검법을 가지고 오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 다 같이 말해줍시다. 마치 정권! 너희가 가진 그 권력, 우리가 세금 내고 투표해서 준 권력이라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바로 최상병이요, 박정원 대령이요, 말 안 듣는 해병대요, 우리가 바로 국민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코롬코롬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다 같이 말해줍시다. 우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노동자,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 여기 계신 남성, 여성, 노인, 청년, 학생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경찰관, 공무원, 언론인, 유튜버,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말해줍시다. 우리 다 같이 정의의 심판에 독참합시다. 우리가 준 권력으로 자유화하는 저 어둠의 무리를 무찌르고 우리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생과 자유와 안전을 지킵시다. 우리 다 같이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내일 다 함께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봅시다. 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용산에 1번 후보가 누구죠? 강태웅 후보랑 같이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올 때 여러분, 강태웅 후보 내일 권영세 후보를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큰 합창으로 강태웅을 계속해서 연합시다. 김영호 의원님 그리고 강태웅 후보자입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용산역에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네, 여기 오늘 언론인들 많이 와 계신데요. 아, 제가 시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언론인들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번 4.10 총선의 서울시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의 48개 지역에 우리 당 후보들이 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언론인들에게 딱 두 곳을
지목합니다. 첫 번째 용산, 두 번째 동작을. 네, 동작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유삼룡 후보가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과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야 이거 과연 될까? 라는 사실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략공천이 실시되고 바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며칠 있다 보니까 바로 접전지가 되고 박빙이 되면서 야 이건 뭐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일단은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가장 상징적인 심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삼룡 후보가 총경 경찰 직책을 갖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웠던 그 정의감을 동작을 주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으로서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네, 다음은 바로 여기 용산 우리 강태웅 후보님. 저는 강태웅 후보님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용산 강태웅이 내일 국회의원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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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국회의원 몇 번 떨어지고 고 정두원 의원님이랑 마지막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서울에서 가장 석패 625표 0.8%로 떨어지고 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태우 후보가 4년 전 서울에서 가장 아쉬운 0.7%로 석패했던 사실 아십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 석패했던 후보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깝게 떨어졌다고 해서 오랫동안 기억나는 게 아니라 아깝게 떨어진 분이 서울시에서 행정을 제일 잘하던 일 잘하던 행정부시장 특히 용산고등학교 출신의 용산 출신의 강태웅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강태웅이 당선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태웅! 강태웅! 그런데 말입니다. 강태웅! 이런 전문성과 연고가 있는 강태웅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경쟁 후보가 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냈던 권영세 의원. 자,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매일 우리 국민들에게 읍소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지만 저는 그런 전략으로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번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석 두 석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그러면 당장 김건희 특검 수용하겠다! 50억 끌러 수용하겠다! 정말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아니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밤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건희 특검 내일 당장 수용하겠습니다. 50억 끌러 당장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절대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자신들의 실책과 국민들에게 상처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특검 수용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이미 때는 지나갔다. 그래서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전 의원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웅. 네. 우리 강태웅 후보. 한강벨트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태웅 후보에게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격전 뒤 우리 후보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화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화 한 통화 지인들에게 설득 한 번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4월 10일 국민의 승리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고 이번 투표는 민생을 살리는 투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투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투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투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투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0일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투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4월 10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투표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원과 우리 지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는데 최선봉에 서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내일 저녁 6시 출구조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용산의 새로운 국회의원 강태웅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호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연설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사이다 발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서영규 공동선대위원장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이제 심판합시다. 이제 윤석열 심판합시다. 이제 김건희 심판합시다. 이제 윤석열의 꼭두각시 한동훈도 마저 심판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용산에 오셨습니까? 예. 승리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조금만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막판 보수 언론들의 공작으로, 막판 적들의 공작으로 다시 윤석열이 꿈틀댈까봐 걱정스러운데 여러분 힘을 더 모아주시겠습니까? 예! 어디론가 숨었던 김건희가 다시 고개를 쳐들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예! 건방지기 짝이 없는 한동훈이 또 턱을 쳐들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 없게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예! 걱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까지 선거운동해야 합니다. 내일도 전화로 SNS로 사람들에게 투표해라. 그리고 기호 1번.
하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심판하자 절절히 호소해야만 다시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의 뿌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절절히 표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 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 정권은 어떻게 윤석열 검찰은 그따위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재판정에 묶어둬도 대한민국 우리가 모두 이재명이 되어 소중한 선거운동 해 주실 거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재판정에 윤석열 검찰이 묶어둔다고 해도 우리가 이재명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이 되어 윤석열 심판 대열에 함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드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심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최수근 상병의 넋을 위로하고 해병대 대원들과 함께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여러분. 고속도로까지 희귀하는 만행을 이제는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여러분. 많이 모이셨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오늘은 강태웅 이 용산에서 그 수많은 이태원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저들, 그 중심에 있던 권영세 이제는 확실하게 심판하고 강태웅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태웅 권영세를 해보자 여러분. 권영세를 강태웅이 이기고 있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간발의 차로 강태웅이 권영세에게 밀려서 그 피눈물 나는 이태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태웅이 권영세 심판하고 더 올라가 저 윤석열 심판하는 선봉에 강태웅이 있을 겁니다. 강태웅 최수근 상병의 해병대들이 올라와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 가슴 찢어지게 만든 그 인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최수근 상병과 우리 장병 등을 가슴 찢어지게 아프게 만든 그 인간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 이제 2년 지긋지긋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어요. 3년은 너무 길어요. 오늘은 강태웅 당선시켜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 훌륭한 국민 만세! Yeah. 억누르는 재판에도 꿋꿋이 일어서서 우리의 승리를 만드는 이재명! 이재명! 고맙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웅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대오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예,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최고위원 서영구 의원이셨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립시다. 예. 예, 좋습니다. 예. 현장의 열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쯤에 우리가 한번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 우리 현장에 끝이 안 보여요. 이곳을 다 채우고 계시는 우리 파란 물결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기분 좋습니다. 내일 바로 승리의 그날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면 3창 따라 하시는 거 아시죠?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범죄운이 국기문란, 못 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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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틀마, 민주파괴,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여러분, 그 다음 지지연설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사랑스러운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입니다. 정청배! 정청배!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국민이 항상 승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국민 승리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승리할 준비 돼 있습니까? 2024년 4월 10일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민주주의를 다시 우뚝 세운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삐뚤어진 역사 왜곡,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 여러분 투표장으로 넣어주십시오. 한번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 무대에 올라오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온갖 탄압, 정적 조기기를 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생, 생고생하면서 재판받아가면서 탄압받아가면서 수모받아가면서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온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내일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정권 탈환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재명 당 지도부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신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까지 힘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드래곤 헬
반판 마음에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드래곤을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역작품 정청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채무 의원 정청래 의원님을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일부터 용산구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난 4년간 용산구를 묵묵히 이태원의 우리 희생자들의 염원을 앞으로도 구현해 주실 강태웅 후보를 소개시킵니다. 강태웅. 안녕하세요. 목이 너무 잠겼는데 오늘 유세를 계속 돌다 보니까 목이 잠겼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강태웅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웅! 13일 전 오늘 이 용산 광장에서 우리 민주당의 국민 심판 절차가 출발했습니다. 국민 심판 열차가 이재명 대표님이 열차를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이끌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권 심판의 열망이 어느 곳을 가든 모든 국민의 열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다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용산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발옆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흔히 신정치 일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 정권 심판의 1번지가 바로 용산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심판의 1번지가 바로 이 용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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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보금기로 인해서 서민들은 대출 상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하고 있습니다. 법인들은 마산을 하고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커밍하면 안 되잖아. 커밍하면 안 돼. 사과 쉽게 살 수 있는 여기서 밝히죠. 맞다옵니다. 에그프레션. 내가 봤을 때는 일산이야 지금.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가죠. 기자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이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의 예산을 쓰겠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경제를 무능하게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우리 국민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듣습니까?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을 막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일 총선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내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야 될 당기시장입니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해옴에 따라서 용산 구민의 일상은 훼손이 됐습니다. 교통 혼잡이 심해졌습니다. 집회 시위는 존중이 돼야 되는데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민들이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실이 떡하고 용산 국권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용산 국가공원이 제대로 일정대로 우리 용산 구민,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국가공원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경호 때문에 쉽겠습니까? 이게 용산의 현실입니다. 더더구나
이태원 참사가 용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무능이고 그 무능 때문에 이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서울시에서 근무한 도시행정 전문가입니다. 안전을 담당했던 전문가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59분의 목숨을 앗아간 이 용산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또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저 강태웅 30년 동안 서울시 성장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함께한 저 강태웅 도시성장 전문가가 용산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용산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용산국가공원 개방 그리고 철도 지하화의 문제 등 각 아주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항상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좀 가려면 후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성장 전문가 강태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1번 용산은 아직 박빙 중에 박빙입니다. 한 표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지 지인들 한 번 꼭 전화해 주십시오. 저 강태웅의 승리가 아니라 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강태웅이 승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가 모일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화해 주십시오. 지인들에게 연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투표장에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강태웅! 전형세는 해고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까먹은 말이 있네요.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정권 심판을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써 있는 게 있을 텐데 앞에 안 보이는데 국민 승리 1번지가 용산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 강태웅 도와주십시오. 네, 화이팅! 정권 심판 1번지. Yeah!
아니야! 이겨서 안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 앞에 카메라 좀 낮춰주세요. 저 뒤에 카메라 좀 낮춰주세요. 기자님들도 좀 낮춰주세요. 그 앞에 좀 앉아주십시오. 오케이. 네. 그 앞에 앉아주세요. 그 앞에도 그 카메라가 맞아그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뒤에 분들이 내가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을 봐야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요 이제 우리 영상 고민 여러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이크 잡고 막 올려주시고요. 제가 하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파서 초기화는 달리 이렇게 고함을 지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자, 영상 고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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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이름으로 승리할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고 그들의 그 성과 이 민생 실패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준비 되셨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이고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더니 그 주어진 권력과 예산으로 우선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면서 사익을 취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느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호주의 도주 대사를 파견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이런 외교 실패, 권력 남용,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거나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잠시 권력을 위임받아 충직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보았다. 우리의 대리인 일꾼들이 주인을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심지어 주인을 억압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으면 주인된 입장에서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바로 주권자들입니다. 주권자 의지에 반하는, 주권자 이익에 반하는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는 충직하게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민을 섬기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내일이 바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내일이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너희들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않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고 5대 무역 흑자 국가였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였고 고객 중심의 외교로 경제 영토를 끊임없이 넓혀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할 망정,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못할 만큼 민생이면 민생,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그리고 안보, 자유, 민주주의까지 망가뜨리지 않은 게 없는 게 바로 이 정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행사한 고난의 양만큼 이제 상응하는 책임을 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은 그간 2년의 국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고 주인으로서 계속 권력을 맡길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받아들게 될 그 투표용지는 바로 옐로우 카드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다.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상 국민 여러분,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체 양명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는 아마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부가 왜 국민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가다가 백수십 명이 죽었음에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전혀 규명하지 못한,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무했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백수십 명의 억울한 죄 없는 생명들이 쓰러져간 그 참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최소한 지금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진상규명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회피했습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하게 능욕한 행위이고 일꾼 그리고 대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무자격, 용서할 수 없는 실패한 정권, 그리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될 무능한 정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면 어쩌면 나 자신이 똑같은 참사로 피해를 입게 될지 모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도 규명하지 못했고 원인을 규명하자는 노력도 그들에게 저지당했고 심지어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도 그들은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소수 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장악하고 권한을 남용해가면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실패한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은 명백합니다. 국회는 우리의 총알이다. 권영세가 아니라 민주당의 강태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출발도 용산이었고 이제 마무리도 용산에서 합니다. 우리가 용산에서 출발과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의 그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죽음과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웅 후보 잘 준비된 후보입니다. 강태웅이 여러분의 승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이 중요한데 민생의 가장 핵심은 바로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라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행복하고 희망찬 삶을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나쁘면 경기를 개선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과열을 시키고 부족한 SOC가 있으면 정부가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소비 부진으로 소득 감소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서 동네 골목이 죽어가면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역 카페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 지급하면 동네도 살고 허기진 국민들의 배도 잠시 채우고 혹시 몇십만 원 돈 없어서 떠나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분들한테도 길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경제도 살아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데 쓰라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서민 예산 지원 예산은 청년 지원 예산은 심지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R&D 연구개발 예산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다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안 깎아줘도 될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투자 자금이 남아도는 투자할 곳이 없는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면 투자합니까? 서민들에게 그 돈 지역화폐로 지급하든지 손발에 해당되는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서민 지원을 하면 경제가 살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경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국가 관계가 나빠지고 적대적인 나라가 생기다 보니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외교가
그냥 언사를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력과실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익 중심으로 실리 중심으로 국가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하고 관계는 국가적으로 좋아졌는지는 정부 간에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졌고 기업들의 대외 환경은 더 악화된 것 확실치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백한 외교 실패로 인한 경제 악화입니다. 평화 문제도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롭던 한반도가 말폭탄의 무력과시에 대화 노력 부족으로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중국에 이어 중동에 이어서 전쟁이 난다면 그건 한반도다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데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이 한반도에 투자할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결국 평화 문제도 안보 문제도 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안보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주변 국가들과 극단적 대치를 이어가다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싸워 이기는 거 좋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안보정책이고 가장 훌륭한 안보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핵우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군사력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 호도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남북한 간의 평화관계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협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평화가 구축돼야 국제투자, 해외투자도 늘어나고 우리의 민생도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문제, 민주주의 문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웨덴 연구기관이 선진국 중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1년 몇 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모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틀막, 입틀막, 심지어 파틀막까지 인권과 자유도 그 자체의 문제지만 이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국제 투자자들, 이제는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를 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공정하지 못한 법률이 사람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불확실한 불안정한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역시도 민주주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도록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더더욱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이번에 함께 경고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중도이고 진정한 보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조차도 빈말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과 국가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나라를 잘못 이끄니까, 국민들의 삶을 옥죄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라,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자, 더 나은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의 선거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로 운명이 갈렸는데 그때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23%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절반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 투표하지 않는 포기된 주권, 포기된 권력은 중립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압도적 또는 다수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임에도 그 다수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수의 의사와 다수 이익에 반하는 국정 운영을 했다면 당연히 권력을 잃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권을 포기한 그분들 때문입니다. 주권을 포기하면 중립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권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설득해서 내일 반드시 투표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이 나라를 세계에 인정받는 모범적인 평화 민주국가로, 문화강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회가 없고 인권이 침해되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를 겪는 그런 참담한 사회에서 살아가지 않게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용산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아주 당연한 원리로 누군가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권한을 행사했으면 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나라는 경제, 민생, 안보, 평화,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후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용산 구민들은 이 정권의 국정 실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권력을 위임한 주인의 입장에서 상벌을 분명하게 할 때입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들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합니다. 레드카드는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우카드로 정신이 번쩍 들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선량해서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큰절하면서 잘못했다 빌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선량한 착한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좋은 덕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미래가 암울해서 흘리는 다수 서민들 약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눈물에 우리는 반응하고 연민하고 동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이를 잡아먹을 때 목구멍에 잘 넘어가라고 흘리는 악어의 눈물처럼 기득권 강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 잘못된 권력을 더 누리겠다고, 그 권력을 연장하겠다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는 결코 연민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혈서 쓰고 눈물 흘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수없이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저렇게 할 것이다. 잘못한 게 없다면 뭐 하려고 빌겠습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눈물 흘리고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가짜 사과하면서 엎드려 절할 것이다 경고했는데 실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민을 탄압하는, 국민을 거역하는 그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가짜 눈물에 속아서,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용서하시면 우리는 아마도 그 몇백 배, 몇천 배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회가 사라진 세상에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희망과 미래를 잃고 좌절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동정하셔야 합니다. 그 눈물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잘못된 정권이 계속 국정 실패를 하는데도 그들에게 권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다가 이 사회가 더 많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진 후에 눈물 흘리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자들, 소수 기득권자들의 눈물은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자신들의 무능과 실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친 대가로 심판을 받을 때만 되면 꼭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이러면서 위기를 넘겨왔는데 그들이 아유, 과연 진짜. 실제로 반성하고 실제로 뉘우쳤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행동과 태도와 마음을 바꿨습니까? 그 눈물과 그 사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딱 선거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흘리는 눈물과 사과 유효기간 하루 남았습니다. 유효기간 하루밖에 안 남은 그런 가짜 눈물과 가짜 사과에 결코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것을 저 오만한 정치 권력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얼마든지 하세요. 여러분, 이제 선거운동 시간은 이제 3시간 4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투표 동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내일도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아는 분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카톡이라도 해서 투표하라고 권장해 주십시오. 유유상종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투표하라고 해서 투표하는 분들은 다 아마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 45분밖에 안 남았지만 이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전화기를 열어서 전국에 아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에는 책임을 묻자. 주권을 포기하면 가장 저열한 인간에게 지배받는다더라. 플라톤이 한 말 아닙니까? 욕망의 수단으로 권력이 전락하지 않게 선량한 의지를 가진 충직한 일꾼들이 국민이 맡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잘 선택하자. 이렇게 여러분만이라도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 보내면 전국이 아슬아슬한 지역들이 아마도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유난히 박빙 지역이 많습니다. 여야 모두 50 내지 60석 정도가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의 이웃들, 앞집, 옆집, 우집, 아랫집, 내가 다니던 가게집, 내가 다니던 단골집에도 얘기하시지만 혹시 고향에, 저 강릉에 김중남, 저기 진주에 갈상돈, 저기 부여 청량에 박수현, 서산 태안에 조한기, 그리고 저기 포천 가평에 박용구, 연천 돈둑천에 남병근, 그리고 그 유명한 양평 고속도로 있는 양평 여주 양평의 최재관, 이천의 엄태준, 우리 안성 혹시 모르니까 윤종군, 이런 분들을 이 지역에 꼭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10표 차로 30표 차로 지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기 보은 영동 옥천 괴산에는 이재한 후보가 정말 박빙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은 영동 옥천 괴산 그 출신 아는 분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전화해 주세요. 한 표 차로 결정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경남에 우리 진해 성산 또 양산 김해 아는 사람 있으면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다 왔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2만 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2만 명 여러분이 평균 2, 300명 아는 사람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냥 지역 가리지 말고 야 1번 뽑자 2번 뽑으면 이런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 바꾸자 그리고 1번에게 기회를 주자 2번에 책임을 묻자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보는 분만 해도 곱하기 200, 300 하면 400만 명 아닙니까? 600만 명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 여러분이 핸드폰 열어서 문자 보내고 투표 독려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오전에는 지고 있다가 오후에 문자 열심히 돌려가지고 오후 3시부터 투표 열심히 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한 표가 귀하다. 한 석이 귀하다. 10표로 승부하는 것이 너무 많을 거다. 이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도 여러분 그냥 내가 한 표 잘 찍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악착같이 찍어야 이깁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맞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기 인천만 해도 동구 그리고 미추홀 을 남영이 171표 차로 졌습니다. 이번도 아슬아슬합니다. 미추홀구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네. 네. 저기 중구 옹진 강화 거기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네. 여러분 투표 독려해 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부산, 울산 똑같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254개로 나누어진 선거구가 합친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단일 선거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기느냐 지느냐, 국회 입법권 과반수 누가 가지느냐로 이 나라 운명이 결판납니다.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뜯어 고칠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그들에게 넘어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겠죠? 반드시 이런 사태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힘들고 번잡하더라도 내 인생을 개척한다, 내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잠시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문자 보내고 꼭 전화하시고 꼭 카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후보님, 그리고 서영거 우리 공동선대위원장님 앞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후보님들 잠깐만 한 발 두 발 조금 앞으로 더 가주십시오. 앞으로 더 나아주십시오.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우리 강태웅 후보님, 서영구 최고님 서주시고요. 사진 기자님들 예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은 핸드폰 프레시 사진 촬영의 지금 시간입니다. 퍼포먼스가 할 거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자님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를 봐서, 자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우리 강태웅 후보님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퍼포먼스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월 10일 국민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사진 기자분들 준비되셨죠?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프레시 다 키셨나요? 네! 내일 승리의 염원을 담아 오늘 내일 우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우리 투표 동료하는 거 잊지 않으실 거죠? 네! 예! 그러면 우리 후보님들 다 같이 손을 잡고 예! 하늘 협회 손을 만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드린 대한민국을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는 승리의 불빛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밝혀가겠습니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 퇴장하십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을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의 승리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내일까지 꼭 투표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되돌려놓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유세를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꼭 이깁시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승리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우 다리 아파. 와 자리는 잘 잡았는데 자리는 잘 잡았는데 꼼짝을 못하겠어. 대통령 경신하신 분 있으시면 모두로 와주시오. 노트북 괜찮으신 분, 노트북 괜찮으신 분 계시면 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 선거 선거 운동하실 때 앞으로 오실게요. 용산이요. 아, 용산 성공운동. 아, 성공운동 부대차 앞으로 모여주세요. 아!
위로도 올라오세요. 건지리, 건지리. 바로, 바로 잡을 강태우. 믿고 찍어줄 거야, 강태우. 됐다. 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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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본 강태우. 용산고 잡힐군. 성실하고 참된 사람 용산구 최고의 진짜 일꾼 강태우 함께 선택해 1번 뽑을 거야 용산구 잘했군 태풍 같은 주지명 용산 연합 모두 해결할 사람 여러분, 자, 이제 총선 첫날, 네, 비달레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그동안의 결실을 볼 날입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 들으셨죠? 네. 아직 선거 운동할 시간도 남았고, 그리고 내일 투표 독려할 시간도 남았습니다. 오늘까지는 선거 운동을 해도 되고, 물론, 누구 치고 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뭐 선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내일은 투표 독려는 가능합니다. 투표하러 나가라고. 그거는 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전화 돌리셔서,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투표하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또 아는 분들에게 전화할 거고 그렇게
깡패 합도가 쌓여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예, 투구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예, 그리고 내일 좋은 결과 들고, 예, 다시 만나요. 예,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예, 투표 동의합시다. 내일 이겨서 봐요. 이기고 봐요. 민주당 화이팅. 그리고 민주시민 화이팅. 진보연합 화이팅.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화이팅. 자 내일 이제 내일 또 방송하겠습니다. 내일은 좋은 소식으로, 예, 켰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여기서 서인다고 죽겠네. 예, 방송 뭐 뚝뚝 끊기고 그랬을 건데, 예, 복신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방송 종료할게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투표 동료 꼭 해주세요. 이기고 봅시다. 신문 화이팅.